체적 측량이 뭐가 나오죠? 어뢰가 나와요. 어뢰. 자, 어뢰 한번 봅시다. 자, 어뢰 보니까 뭐예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거기 한번 봐봐요. 검사 측량과 지적 제소 사항 포함이 제예요. 제외. 그거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어뢰한다. 어뢰 동그라미 쳐 놔봐요. 어뢰는 누가 대하죠? 지적 측량 수행자. 자, 이번에 단어가 모의고사 볼까요? 지적 소관청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어뢰해야 된다. 어때요? X가 돼. 그러면 어뢰는 누가 대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자, 집사람이 이제 뭐예요? 공무원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어요? 해도 까먹고. 도저히 안 되겠대요. 뭐,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데 역사가 기억이 안 난대. 해도 까먹고. 그래서 이제 형님님들을 이해할 만해요. 오죽하면 자기가 저한테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할까. 7급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한 2년 준비하다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대요? 아주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 대신 뭐예요? 애나 좀 신경 쓰라고 그랬습니다. 애나 신경 쓰라고. 그래서 이쁘면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거기 재해를 포함으로 건진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걸 기억해달라고 그래도 깜빡깜빡하고. 어뢰는 누가 대하죠? 지적 측량 수행자. 이렇게 이제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번 지문은 읽어보시고요. 2번 지문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어뢰에 접수하게 되면 측량 계획서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가 제출해? 지적 소관청에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쳐서 26회 때 2.5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단어가 모의고사 볼까요? 다음 날까지를 3일, 5일, 7일로 장난쳐서. 그러니까 다음 날 누가 대제출한다? 지적 소관청.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과 관련돼서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청량업자.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청량업자를 뭐라 그래요?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합니다. 검사 측량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렇죠?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6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 넣으세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외우더라도 좀 잘 숙제해주라고. 6번 가봐요. 다만 두 번째 줄 봐봐요. 다만. 자, 지적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의 측량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에는 거기에다 밑줄을 딱 놔봐요. 자, 지적 삼각 측량 성과부터 거기 경우에는까지 줄쳐놓고, 자, 다음에 구분에 따라 형광펜을 딱 놔봐요. 다음에 구분에 따라. 그러면 다음에 구분에 따라 요 자리가 누구 자리였느냐? 시도지사 자리였어요. 근데 법이 개정돼서 뭐예요? 범위에 따라서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면 기억에 면적 규모 이상 줄 한번 쳐놓고, 이상은 누가 검사 측량해?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누가 하죠?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이상과 미만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요. 미만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이상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꼭 좀 확인해 달라고요. 자, 7번과 관련돼서는 읽어봐도 되고요. 자, 그러면 검사를 받지 않은 지적 측량 성과들은 측량 어린에게 교부할 수 없고, 특히 9번은 별표 3개 따로 해놓고. 자, 그러면 거기 검사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 뭐라고 써놨어요? 형경. 그러니까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자,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요. 자, 11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우리 영어 정리 다 했으니까.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줄 한번 딱 꺼놓고. 자, 그러면 거기 12번과 관련돼서는 아까 지적 측량의 방법이 있어서. 그러면 같이 복습 한번 해봐요. 읽어봐요. 평판. 전자 평판, 그 다음에 경위 측량, 그 다음에 전파, 강파, 사진 측량, 이성 측량의 방법에 따른다. 이거는 무슨 방법이죠? 지적 측량의 방법이야. 자, 그러면 후단을 보면 지적 측량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지적 측량 크게 두 개로 구분되죠. 기초 측량과 뭐로? 세부 측량으로. 자, 13번과 관련돼서 그 앞에다 써놔요. 자, 13번 앞에다 뭐라고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기초 측량의 절차. 13번 앞에다가. 자, 처음에 뭘 잡아야 돼? 계획, 준비, 현지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비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거기 몇 회라고 써놨어요? 21회하고 23회. 그대로, 그 지문 그대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두면 돼. 과거에는 이제 기초 정량이 절차가 바르게 묶인 거, 그럼 뭘 잡아야 돼? 계획을 잡아야 되고, 준비. 그 다음에 현지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및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자, 이번에 지적 정량 의뢰 절차. 제가 이제 도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적 정량 의뢰는 누가 돼? 지적청량 수행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청량업자.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옆에다 좀 살을 좀 붙여요. 어떤 등기하죠? 설립등기라고 써요. 자, 지적청량업자 옆에다 점점 찍고,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오늘 시도지사 등록사항입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사항이다. 이름은 틀려요. 지적정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라는 거. 자, 거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거기까지 이제 루틴을 마련해 놓으라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번은 측량 및 검사 기간. 이게 올해 이제 출제 예상이 되는데 대비를 조금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측량 기간은 세부는 측량 기간은 며칠이라고 나와 있어요. 5일. 검사 기간은 4일.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 시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 초과할 때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작년엔 가로 넣기가 나왔어요. 그럼 합의는 뭐예요? 측량 기간 몇 분의 3이죠? 4분의 3. 검사 기간은 4분의 1. 애우기는 애우는데 써먹을지를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일단은, 자, 한번 써보고 7가지 형태의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써봐요. 자, 이렇게 하나 써놓고요. 두 번째 형태는 이렇게 써놔요.
자, 다 썼어요. 7가지 형태 중에 올해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예요. 자, 한번 자기가 써봐요. 자, 7가지 형태를. 오늘 이제 이 문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제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돼요. 요 중에서 제일 쉬운 게몇번 같아? 7번이 제일 쉽죠. 7번이 제일 쉽죠. 7번이. 자, 며칠을 합의했대요? 20일. 그러면 전체 기간은 몇 번의 3? 4분의 3. 4분의 3이 무슨 기간이에요?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그러면 요거 쓴 사람은 그러면 요 청량 기간 며칠 써요? 15일. 요거는 뭐예요? 5일. 이게 제일 쉬우니까 먼저 해결하자고요. 만약 40일을 합의했다. 그럼 뭘까요? 청년 기간은 30일, 검사 기간은 10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최근에 출제된 거야. 최근에요. 계산 문제 중에서 이게 제일 쉬운 문제를 내놨어. 자, 계산 문제. 이거는 이제 지워도 되죠. 자, 합의를 한 경우 20일을 하면 청년 기간은 며칠? 15일, 검사 기간은 5일. 그렇게 합의는 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전체 기간에 몇 분의 3? 4분의 3, 청량 기간, 검사 기간은 4분의 1, 요렇게 해서.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예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적 기준점 100점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 100점을 계산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몇개 한번 연습하고 확실히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지적 기준점 35점이다, 그러면 일단 청량 기간은 며칠이, 아니, 35일은 며칠일까요? 35일은. 35점은 며칠일까요? 그러면 거기 봐봐요. 써먹어야죠. 자, 15점은 며칠을 주라고 그래서 4일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4일. 그럼 15점 빼니까 몇점 남았어요? 20점. 그럼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하라고 그랬잖아. 4, 5, 20. 5일이네요. 며칠이죠? 9일이 되네. 지적 기준점 자체는 이제 9일이 됩니다. 그러면 연습 한번 다시 해봐요. 자, 60점을 계산해봐요, 60점. 본인이 한번 해봐야 돼요. 쓸 필요는 없이 자꾸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고. 60점. 그럼 해봐요. 이렇게 빼봐. 자, 15점은 며칠을 주라고 그래서 4일. 4일을 주고, 15점 빼니까 몇점 남았죠? 45점이 남았잖아. 45점.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일은 4, 4일은 4. 아, 한점 남았죠. 한 점을 남았더라도 일당은 줘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며칠? 11일에다가 하루를 더 가산해줘야 돼. 요거 남는 것까지 하루를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적 기준점 15, 설치 시. 찾았어요? 예, 15점 이하일 때 며칠? 4일. 15점을 초과하는 4일에다 플러스 초과하는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한다. 1일을 가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부터 계산이 선행돼야 돼.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자, 몇번 연습을 해봐요, 본인이. 가만히 있지 말고. 자, 45점 가서 45점을 계산해봐요. 그만. 이제 맞춰봐야죠. 몇 점이에요? 자, 그럼 저랑 계산해서 만나봐봐요. 15점일 때는 며칠을 주고? 4일. 15점 빼니까 몇 점? 30점.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하였죠. 4, 7에 28. 며칠? 7일에다가. 이점 하루 줘야죠. 며칠 12일.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16점은 그럼 며칠일까요? 며칠이죠? 5일이죠. 5일. 자, 그러면 75점 한 번만 더 해보죠, 이제. 그럼 한번 해볼까요? 15점 며칠? 자, 그러면 60점.
4일은 4. 4, 5, 20. 자, 며칠? 19일. 이제 됐어요? 예. 그러면 요거 이 100점 계산해 봐야죠. 자, 26일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100점 이제 공통점 찾았네요. 자, 이제 물어보는 거에다 답변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봅시다. 시즈키는 저 몇 점을 설치해서?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기간. 그럼 기초청량 아까 며칠이 있었죠? 5일에다가 26일 돼. 그럼 며칠이죠? 31일이네요. 이건 검사기간은 4에다가 며칠을 가요? 26일. 며칠? 30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초청량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대줘야 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량기간은 며칠? 31일. 검사기간은 30일이래. 아까 기초청량 며칠이 있었어요?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요거 더해주는 걸 꼭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더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물어보는 꼴에서 봐봐요.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총청량기간은 며칠? 대주면 되잖아. 총청량기간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요거 30일하고 60일. 1이지요. 아직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봐봐요.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물어봤을 때 가산하라고 그랬어, 법조문에. 그러니까 요 5일하고 4일까지 더 가산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5 더하기 26일 하면 요게 청량기간이고, 검사기간은 며칠? 30일이야. 자, 그러면 요거 대주가 총청량기간이 나오죠. 그러면 며칠이다? 61일. 자, 이번에는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단, 읽어봐요. 단서가 붙어서 읽어봐요. 지적현황청량. 지적현황청량, 검사청량은 뭐다? 제외.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31일. 검사기간 빵일. 그렇죠. 빵일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4번 봅니다.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총청량기간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현황청량지역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거 대해봐요. 31일 더하기 빵이라니까 31일. 정답은 31일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뭘 물어봤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지적기준점 자체의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26일. 검사기간도 26일. 요 100점만 물어본 거거든. 100점만. 100점만 물어봤죠. 여기 봐봐요.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지적기준점 읽어봐요. 자체의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며칠이다? 26일, 26일. 아까 100점 계산해놨잖아. 자, 이번에는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단서 안에 며칠 버튼을 봐봐요. 읽어볼래? 단, 지적기준점 설치도 없었고 모두 합의도 없어서. 그럼 청량기간 5일, 검사기간은 4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문제부는 계산 문제가 7가지 형태로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요 중에 하나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유력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 형님들을, 자, 형님들을 우리가 이제 뭐 하려면 요게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형님들을 전부 다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면 요걸 이제 요 단서가 붙어. 읽어봐요. 딱. 지적 현황 청량 지역임. 아까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며칠? 30일. 검사 기간은 빵일이 되는 거야. 빵일. 그러니까 보면 요걸 약간 더 응용해서 지적 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 기간은. 그럼 결론적으로 검사 기간은 제외되니까 30일 더하기 0일 하니까 며칠? 31일이 되네요. 자, 지적 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뭘 물어봤어요? 지적기준점 자체. 요거만 물어본 거야.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어려운 걸로 물어본다고. 요거는 26일, 26일이 되고. 근데 여기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다 뭐예요? 지적기준점 설치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 그러면 기초청량 며칠? 5일, 4일. 아, 그렇구나. 문제를 낼 수 있는 형태는 7가지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7번은 너무 쉬우니까. 쉬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만 바뀔까요? 요거만 바뀌겠지. 요거만. 요거.
요거만 바뀌겠지. 요거만 바뀌겠지. 그렇죠? 지적 기준점 35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정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 만약에 요걸 만약에 가장 간단하게 16점을 줬어요. 그러면 16점을 줬어. 그럼 정량 기간은 며칠일까요? 그러니까 정량 기간은 5 더하기 5일, 10일. 그러면 요거는 4 더하기 5일. 그러니까 며칠? 9일이 되네. 그러면 정량 기간은 며칠이다? 10일. 검사 기간은 9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 조회해주면 총 정량 기간은 며칠이다? 19일이 되고. 만약에 지적 현황 정량임, 그러면 뭐예요? 며칠이 되죠? 10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만 바뀔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우리가 하는가? 지적 기준점 계산하는가. 그러니까 문제집 풀어봐야 요 8, 7가지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올해 그러면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게 어떨까요? 이거야, 이거. 이거. 1번, 가자, 1번. 그러니까, 아까 5일 사이를 더 가산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고. 근데 만약에 더 어렵게 출제되면, 몇 번? 3번이죠. 단서를 뭐를 잡았어요? 현황 정량. 현 경위는 검사 정량에서 몇 된다? 제외. 그럼 검사 기간은 빵일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검사 정량하고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0가지 형태를 저희가 딱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뭐 계속, 나머지는 없어. 아무리 출제원이 머리가 좋다 한들 요 7개 계산 문제를 못 만들어내. 제가 제일 만들어내봐야 7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실수하지 말고. 요 문제는 봐봐요. 또 아무 생각 없이 5일 사이를 대해주지 말고 읽어봐요. 지적 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읽어봐요. 지적 기준점 자체를 물어본 거니까. 자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정량 기간은 며칠? 26일. 검사 기간은 며칠? 26일이 된. 각각 26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하면 다 뭐에 이런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올해 나와요. 작년에 봐봐요. 냄새 풍겨났어요. 냄새 풍겨났습니다. 작년에는 가로넣기가 나왔어. 봐봐, 15점 이하일 때 며칠? 4일. 그러면 4일에다 가로를 쳐놨고, 15점을 줘가지고 몇 점?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해? 1일을 가산하죠. 그래서 가로넣기가 나왔어,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7가지 형태 자기가 연습을 해야 돼. 애우면 뭐해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뭘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적 기준점. 그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몇 사람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저는 둘더 말고 딱 80, 중개사법 몇 점만 맞춰요? 80점만 맞춰. 자, 80점 계산해봐요. 80점. 며칠 나와요? 며칠 나와요? 지적 기준점 80점이다. 계산해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하고 저랑 맞춰보면 15점은 며칠? 4일. 그러면 15점 빼니까 70? 아니죠. 65점이네. 자, 그러면 4, 1은 4. 맞죠? 자, 4, 7, 4, 6에 24. 한점 남았죠? 그러면 16일에다가 하루를 가산해주면 돼. 며칠? 21일. 됐어요? 자, 그러면 공법은 몇 점만 맞추면 돼? 40점만 맞추면 돼. 40점. 까락만 넘기면 돼요. 자, 지적 기준점 40점 계산해봐요. 자, 그럼 저랑 맞춰봅시다. 15점, 4일. 자, 그러면 35점이에요? 25점이에요? 25점. 자, 그러면 4, 6에 24. 그러니까 6일에다가 하나 더 해주면 되네. 11일 맞았어요? 공시세법은 밥벌이만 하면 돼. 밥벌이. 몇 점? 60점. 계산해봐요. 자, 그럼 저랑 맞춰볼까요? 그러면 15점에다 4일을 주고, 자, 그러면 45점에다가, 아까 뭐예요? 4일은 4, 4일은 4, 하루 남았죠? 11일에다 하나 주면, 이제 16일.
자, 제재 기준점 계산하는 방법은 다 배웠죠. 그럼 아까 물어보는 꼴을 거기 행태에 따라서 자기가 답변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공시세법 몇 점만 맞으면 돼? 60점. 요거 몇 점? 40점. 중개사법은 80점. 그러니까 지금 공법은 까락만 넘기면 돼. 자, 공시세법은 밥벌이만 하면 돼요. 근데 중개사법은 80점 이상을 넘겨야 돼. 자, 작년 말만 그만 합격하는 사람이 점수 분포도야. 점수 분포도.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무조건 80점 이상을 넘겨야 돼. 여기서 이 변수가 있어요. 공법은 만약에 공법하고 공시세법은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중개사법은 한 번만 잡아놔요. 한 번만. 한 번만 잡으면 100점만 맞아봐요. 작년에 100점 수준 두드러기 했잖아. 그럼 100점만 맞으면 뭐, 요거 몇 점? 40점만 넘기면 돼. 요것도 몇 점? 40점.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잘 자기가 뭐예요? 어떤 윤곽을 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들은 요령이 있는 거예요. 요령이 있는 거. 자, 그래서 자 오늘 그럼 청년 및 검사 기간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가서 이제 뭐다 마음대로 활용해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올해 출제 예상 문제고요. 자, 4번의 기초 청년 절차와 관련돼서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계획 준비. 그 다음에 답사, 그 다음에 선점, 그 다음에 조표, 아까 관측, 계산, 성과표 작성. 이게 아까 무슨 청량의 절차? 기초 청량의 절차. 자, 이번에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무슨 점이 있죠? 지적 기준점이 있네요. 자,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다 정리해놨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를 게 뭐예요? 이거잖아. 기준. 기준치 봐요. 여기에다 기초청량이라고 딱 써놔야죠. 그러면 기초청량이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량이다. 그러면 선을 쭉 빼요. 쭉 빼서 옆에다가 김범만. 자,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누가 관리할까요? 이거 시도지사 누구예요? 지적소관청이야. 그런데 지적기준점이 나오면 뭐부터 찾아봐요? 얘부터 찾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무조건 틀려. 만약 혹시 지적기준점이 나왔다. 다섯 개 질문 중에 이렇게 봐봐요.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으면 그게 정답이야. 그게 틀린 질문이에요. 선생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 찾아봐. 얘. 자, 지적청량 수행자가 나오면 무조건 X예요. 그러니까 지적기준점은 누가 관리한다? 시하고 지하고 관리해. 자, 그러면, 자,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는지 봅시다. 한번 쭉, 그러면 지적 불러봐요. 지적. 삼각점. 다음 뭐가 있죠? 지적 삼각 보조점.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 자기가 쓸 줄 알아야 돼, 지금 정도는. 자, 지적 뭐예요? 도건점. 지적 도건점. 도건점.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점이 읽어봐요. 지적 삼각점. 그러면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잡아놔야 돼. 요거는 무슨 기준점이죠? 국가 기준점이야. 누가 관리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 근데 이것도 볼로 봐서는 안 돼요. 이것도 나중에 많이 틀려요. 그러면 지적삼각, 지적기준점에는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어때? X. 조심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요 시스템에 조심하라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 지문만 점검하면 돼요. 자, 1번 가서, 자, 연 1회 이상 줄쳐놔 봐요. 자, 연 1회 이상. 자, 그러면 이제 거기 3번 조심해야 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점을 딱 뭐예요? 대상을 행강편 딱 하나요. 자,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청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사유야, 승인 사유야. 대의 통보를 승인으로 건처럼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야. 자, 시도지사 승인은 반지축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4번에 거기 지적삼각점 성과 쭉 읽다 보면 거기에다 행강편 전화요. 이것도 통지 누가한테 통보야?
시도지사 통보예요. 승인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과 4번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통보를 승인으로 건 사람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봐도 되고요. 그럼 오른쪽 가서 이제 포인트를 봐봐요.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에는 그러면 몇 개가 있어? 읽어봐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근데 여기에서 꼭 확인할 게 있어. 오른쪽 페이지, 45페이지. 자, 첫 줄에 맨 끝에 봐봐요. 자, 거기 측량성과의 고시 보전 관리. 그 다음에 열람 동반 청구 찾아서요. 네, 거기에 줄 쳐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읽어봐요. 시도지사, 지적 소관점. 뭐가? 지적삼각점. 조심해야 돼. 맨 앞에 봐봐요.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한테 열람등본 청구해야 된다. 어때? X. 개정됨으로써 뭐도 추가돼서 지적소관청도 추가됐다는 거. 그거 조심해줘야 돼요. 자,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선생님, 나머지에서 나오면 제가 책임질게요.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적기준점. 근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해주셔야 돼. 여기 한번 봐봐요. 지적삼각점. 도면에 표시할 때. 무슨 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요거 지적도관점. 요거 합치면 지적기준점. 다음 중 도면에 이렇게 제대화되어 있으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관점. 이미 우리 첫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를 잡아주면 되고요. 자, 4번에 뭐가 나오죠?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몇 페이지 가냐면, 우리가 47페이지하고 몇 페이지에 있어요?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 그러면 47페이지 보니까 거기 한번 읽어봐요. 이번에 뭐가 나와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자, 그러면 그 뒷장을 넘겨봐요. 3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기억나요? 더 다 까먹었죠. 뭐 기억나기는요. 자, 그러면 48페이지 하단부에다가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기가 한번 정리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가운데 여백, 여기 여백이 있으면 요 사이사이에다 쓸 거니까 다 가운데에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누구죠? 청구인. 이렇게 틀 마련해 놓고요. 자, 이렇게 써서 올해 이제 확실히 마무리 짓자고. 이번에 6월 6일 날 뭐예요? 아마 모의고사를 볼 텐데 문제 7번이 이 문제야. 문제 7번이 문제 7번이 이 문제고. 문제 7번은 복수 정답일 거예요. 복수 정답 잘 정리해서 해봐요. 복수 정답이 나올 거고. 6월 6일 날 모의고사 본다며. 그래요. 문제 7번이 복수 정답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이거는 적부심사의 재심사예요. 적부심사 심사만. 그렇죠? 만. 이거는 29에 돼 있죠. 5점짜리. 이거는 뭐 읽어봐요. 적부 재심사 등. 그렇죠? 등. 자, 이거는 25에 돼 있죠. 5점짜리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이거 중앙지적위원회야. 대비를 좀 단단히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체계를 마련하고 오늘 왔다 갔다 해서 오늘 확실히 이제 마무리 짓고 간 겁니다. 앞에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그러면 청구인 그러면 누가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 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어요? 더 까먹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청량업자 4월달 방문관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담정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 1번에 토지 소유자 2번에 이해관계인 3번에 지적청량업자 4번에 한국국토정보공사 5번에 토지개발공사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네. 근데 여기 왜 구문 그 내신 분이 왜 뭘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적청량 수행자 이게 몇 년 전에 추가가 됐어 얘가. 그래서 얘를 출제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심사의 청구인은 지적청량 수행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어때? X. 그렇게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냈을 거고. 자, 청구인이 그러면 읽어봐요. 청구인이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 한번 요번에 봐봐요. 방문관 모의 공시법 모의고사는 전부 뭡니까? 기출문제만 그냥 이 강사는 뭡니까? 기출문제를 애우라는 소리야. 애워서 기출문제만 자꾸 변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강의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기출문제를 내는.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별 게 없어. 모의고사가 배울 게 좀 뭐 독특한 문제라도 몇 문제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논점을 잡아서 그냥 기출 문제 나열해 놓고 있다 없다 뭐 있다 뭐 없다 이것만 그냥 뭐 6월달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뭐 참 뭐 어떻게 뭐 우리 형님님들을 위해서 기출 문제에 어우라는 소리로 낸 거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 읽어봐요. 지방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이번에 방문관 모의고사 1번 문제, 요 지문 만나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 때 청구한다. 어때? X. 누구를 거쳐서? 지방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이게 방문관 모의고사 문제예요. 1번 지문이. 자, 이제 출발하죠. 자, 그러면 여기 시도지사를 거쳐가니까 여기 있어요. 해부 며칠이에요? 30일이야. 그래서 해부. 해부 30일.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정을 하면 심의 얼결 며칠이에요. 심의 얼결 며칠 60일. 자, 연장은 1차에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며칠이에요. 30일이 되죠.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꼼꼼하게 봅시다. 요 연장은 누가 결정할까요? 자, 위원회가 결정해.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호시탐탐놀이. 심의얼결은 얘가 하니까 연장은 누가 결정한다? 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야. 위원회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번 달 마무리하는 거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이 됐으면 여기에다 써요. 지체 없이 송부하네. 지체 없이 송부. 송부가 뭐예요?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통지 며칠이에요? 7통. 그래서 7통이야. 7통.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통지를 조심할 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청구인한테 통지해주는데, 이거 동시에 해줘야 돼. 그래서 토지소유자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줘야 돼. 또는이야, 밑이야. 및 조심해야 돼. 과거에 또돈으로 건쳐서 2.5점짜리가 나온 적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 바로 뭐예요?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야.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청구인이 뭐예요? 절차를 이제 심의 의결했더니 고개를 봐봐요. 그러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불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소리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소관청에게 내보내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근데 청구인이 봐봐요.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부정한다는 소리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적부. 재심사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써서 화살표나요. 재심사 청구 며칠이다? 90일. 90일. 자, 그러면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요거는 똑같아. 준용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항상 공부할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러면 봐봐요. 요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 그래서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요렇게 연습. 자, 이렇게 이제 연습이 돼야죠. 연습이 딱 돼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연습하면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써놓고 똑같잖아요. 저 옆에하고 건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선수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 뭐 읽어봐요. 하고. 그렇죠. 30일. 똑같다니까, 똑같다니까. 심혈결 며칠? 60일. 연장 30일. 누가 결정해? 이완회가. 그렇죠. 요거는 지체 없이 성부. 며칠? 7일. 7일. 누가 돼? 시도지사.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읽어요. 직권정정. 그렇죠. 직권정정 사유. 정정.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봐봐요. 요번에 생각해봐요. 복수정답도 복수정답이 중요한데 봐봐요. 절차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여기 10일이 있어 없어? 그럼 그거 찍어야 될거 아니야. 10일도 없잖아. 15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를 푼다고. 그렇게 일단 지적청량 접부심사 재심사 절차가 나올 때는 일단 봐봐요. 기본적으로 봐봐요. 30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 60일. 7일은 있어요. 90일. 그러면 여기에 봐봐. 15일이 있어 없어? 그럼 그거 정답이잖아. 10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섯 개 질문을 바로 다 읽으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읽으려고 그럽니까? 좀 제발 좀 그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는 채워놓을 필요가 없잖아. 왜 채워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 써먹으라는 소리예요. 요거하고 똑같잖아. 준용하는 거니까. 준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이제 내버려두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적부 재심사만 바뀌죠. 여기 뭐요? 그렇죠. 여기 며칠? 60일, 여기 30일, 여기는 30일, 지체 없이 성부, 7일 통지,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따로 볼 필요가 없어. 정리가 다된 거니까. 요 관계를 입체화시킨 거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다시 한번 요거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몇 번째예요? 봐봐요. 11월, 12월. 1, 2월, 3, 4월, 5, 6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한 번. 다섯 번, 이제 여섯 번째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지적정량 수행자. 거쳐서 누가 돼? 해부 30일. 심의 의결 60일. 연장 30일. 성부 지체 없이 7일 통지. 재심사 청구 90일. 그럼 앞으로 가서 정리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을 들이라는 뜻이니까. 자, 45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45페이지와 관련돼서 올해 이제 거기 의 부분 봐봐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나와 있죠.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거기 이제 줄쳐놓고요. 그러면 거 위에다 한번 써봐요. 뭘 하나 써봐야 돼? 지적위원회를 한번 써봐요. 자, 거기 지적위원회는 몇 종류라고 그랬죠?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잖아. 봐봐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자, 지방과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와 누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 자, 지적위원회의 공통점은 뭘까요? 지적위원회는 바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자, 상설이에요? 비상설이에요? 상설기관이야. 상설기관. 장설기간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뭘까요? 중앙지적위원회. 요와 관련돼서는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 단단히 해놓고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어디 산하에 돼요? 금방 해놓잖아. 시도에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 얘는 뭐예요? 적부. 심사만, 요거는 적부, 재심사 등, 그쵸, 등.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몇개 해보죠. 이제 다, 이제.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이 제외해요. 포함 동그라미. 몇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자,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제외 행강변 따거나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딴학원 모의고사에 뭐라고 출제됐느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어때? X.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그랬죠. 자, 3번은 한번 우리 뭐 읽어볼 일도 없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자, 중앙지적위는 위원장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그 직무를 한다, 대행한다. 누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거기 4번은 우리 중요하죠. 위원회 회의는 재재경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뭘까요?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5번. 이번에 따로 하고 모여서 또 다시 출제됐네. 위원장이 중앙지정의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행강 펼쳐놓고 자 반드시 뭘로 통지한다? 서면. 그래서 뭐라고 요라고 했어요? 오서. 기억날 겁니다. 단순 무식하게 해놔야 돼.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뭐 우리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6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지적측량 적부심사야 재심사야? 적부심사 어디? 시도에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을 두요. 그럼 7번은 어딜까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얼매하기 위해서 자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 두고 시도에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개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예요? 재심사예요? 재심사. 자 시도는 적부심사가 되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포인트 9와 중앙지적위원 업무 찾았어요? 자, 업무가 몇 개? 5개. 그러면 5개 묶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3번이야. 3번에 뭐가 나왔는데?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대한 무슨 심사? 재심사.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는 눈팅을 한번 해놔요. 그냥 읽어놓기만 하면 돼요.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봐봐요. 그러면 중앙지적위는 적부 재심사만 심의 의결한다. 어때? X. 지적길자의 징계사항도 누가 한다? 중앙지적위원회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8번부터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연습하고 한번 가보자고요. 자, 청구인. 읽어봐요. 처지서이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8번은 그러면 어디에 줄 쳐놔야 돼? 지적측량 수행자 한번 줄 거놓고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을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10번 질문은 이제 연습해. 해부 30일. 거기 해부 30일. 그러면 11번에 심의 의결 며칠? 60일. 자기가 가서 딱딱 줄거나면서 한번 정리해보라는 겁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누구의 결정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며칠? 30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12번 읽어서 그러면 어디를 줄거나 해야 돼? 성부 지체 없이 찾아세요. 자 13번 가보죠. 통지 며칠? 7일. 그럼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십니다. 자, 꼼꼼하게 정리해야죠. 자, 14번은 한번 보죠. 자, 지방지정은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역 의결을 불복할 때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정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며칠 나왔, 몇회때 나왔어요? 21회 때. 뭘 장난칠까요? 90일을 60일로 장난쳤겠죠.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큰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걸 이제 입체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청구인 읽어봐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요거 거쳐. 회부 10일, 심의의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자, 토지소유자, 동시에 이해관계인. 재심사 청구 90일 단단히 준비해 놓고요. 근데 올해 이제 어렵게 출제된다 이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선생님 중앙지적위원회가 뭐 그렇게 어려워? 안 해. 이 자체로만 안 나와. 올해 예상 문제는 바로 오른쪽이야. 읽어봐요. 핵심 정리.
자, 그러면 축적 변경 인해와 지적 위원회 비교. 올해 축적 변경 위원회도 올해 출제 경향이 들어갑니다. 중앙 지적 위원회도 올해 출제 경향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제 넣으면 좋은 문제가 하나 출제될 수 있어요. 봐봐요. 중앙 지적 위원회와 축적 변경 위원회의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고난도의 문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오더라고 숙제할 때.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설치 어디에다 해? 당의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이야. 자, 구성과 관련돼서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그래서 우리 기억나요?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이 포함돼야 돼? 2분의 1. 그러면 당의 지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이하일 때? 5명 이하일 때 소유자 전원을 이촉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셔야 돼요. 전주에 배운 겁니다. 자, 임기는 있어 없어? 없어. 왜 임기가 없어요? 그 밑에다 써요. 비상설 기간이기 때문에. 상설 기간이라 아니라 비상설입니다. 축적 변경이 있을 때만 해체 모여하거든. 자, 비상설이에요? 상설이에요? 비상설. 그럼 위원장은 누가 지명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자, 기능과 관련돼서 축적 변경 산정에 관한 사항,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지방별 적금 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적 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부여한 사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째예요?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조심해야죠. 자, 축적 변경 시행 계획이야, 승인이야? 시행. 시행에다 행간편 써놓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승인이 아니라 뭐예요? 시행. 승인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반지축. 그렇죠. 자, 지적위원으로 가보죠. 중앙지적위원은 국토교통부, 지방지적위원은 읽어봐요. 시도.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그러면 토지소유자 2분의 1은 여기는 없습니다. 자, 임기는 몇 년? 2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예요?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야. 그 옆에다 써요. 가장. 담당 가장 하나 써요. 가장까지 다 해와야 되는지. 가장은 부위원장이에요. 가장 옆에다 가로 열고 부위원장. 자, 국장은 위원장이고 가장은 부위원장이야. 그러면 봐봐, 결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10년을 재직했어. 그러면 임기는 몇 년? 10년. 그럼 딴 데 전출을 했어.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다라는 거야. 재직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야 제외야? 제외. 그 제외를 잘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지적측량 적부 읽어봐요. 재심사 등, 등이죠. 아까 업무 범위가 4개가 더 추가가 됐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봐봐요. 지방지적위원회 읽어봐요. 지적청량 적부 심사만이야. 만자만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지방지적은 적부 심사만 한다라는 거야. 정말 나머지는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적부, 재심사 등. 그러면 지적질자 징계도 누가 하죠?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문제가 맞나 봐봐요. 작년 기출 문제.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심사와 지적길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한다. 어때? X. 그렇죠. 그게 작년 기출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잡아봅시다. 정량수행자. 청구인이. 그렇죠. 해부 30일. 심의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90일.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올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요 전체로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줄 게 하나가 있어. 올해 이제 얘가 나올 차례거든.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만 하지 말고 중앙지적위원회와 축적변경위원회를 비교하라. 항상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인 차이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축적변경위원회 대표적인 차이는 이거는 상설기간이고 축적변경위원회는 비상설기간. 공통점은 심의 얼결기간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까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라는 거 그거는 똑같은 사유들이야. 회의 절차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도 나온다고. 자, 그런데 차이점은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축적변경은 5명 이상 10명 이하죠. 몇 분의 1이 포함돼야 돼?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포함 사유가 없다라는 거. 그걸 자꾸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48페이지 넘겨보니까 그 밑에 48페이지에 뭐라고 써놨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끝. 거기 20개, 20,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몇 개가 나와요?
12개. 11개가 안 맞으면 거기 뭐요? 바보.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12개 못 맞으면 어디 가서 명함도 내지 마세요. 이제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진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2문제 중에 자 하나 틀리면 용서가 되는데 9개 맞았다. 어디 가서 명함도 내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9개 맞았다. 그러면 그거는 자 뒤집고 본다면 공부 안 했다는 소리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애우면 무조건 만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개는 하나는 지엽적인 게 나온다 생각하고 무조건 11개를 맞춰줘야 돼. 11개.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약 정리는 다 끝났어요. 이제 본인한테 얼마나 자기가 외워서 문제에 반영하는가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 그거 부탁드리고요. 자 49페이지 뭐가 나오죠? 제2장 무슨 법? 부동산 등기법.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 쉬었다 들어가죠.